국내 증시는 QE3를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. 코스피가 곧 연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까지 나왔습니다. 이기주 기자입니다. 국내 증시는 일단 QE3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글로벌 증시 가운데 QE3 발표 후 가장 먼저 개장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% 넘게 상승 출발하며 단숨에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. 유동성 확대와 실물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. 한국은 조금 실물 경기라든가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고, 유동성의 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증시 쪽으로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, 이런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과거 한국 증시에서 양적 완화 시행 중에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이 가속화됐다는 점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또 장기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은 한국 증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코스피는 연고점인 2050포인트를 경신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란 관측입니다. QE3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미국에서 경기 부양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계 순매수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외국인 순매수의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이렇게 뭐 분석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연고점을 경신하는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QE3 영향으로 위험 자산 선호 증가와 상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철금속과 정유주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또 과거 양적 완화 국면에서 나타났던 외국인 순매수와 펀드 환매 구도가 재현될 경우 기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선과 건설,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.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.